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가 반란으로 죽고 그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유다의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는데 성경은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혔던 아마샤는 풀려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반란의 세력에 쫓겨 라기스로 도망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패배와 사로잡힘, 성벽 파괴와 성전 기물의 약탈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돔의 신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왕에게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는 동안 그저 반란의 세력만 더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란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반역의 무리에서 보낸 사람을 통해 그는 끝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 후 유다 백성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고 그는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죽은 후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 왕국에 복귀시켰습니다. 엘랏은 그 뜻이 큰 떡갈나무라는 뜻으로 당시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무너진 항구를 다시 재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마샤가 왕이 된 지 15년이 되던 해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위에 올라 4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시작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아람 나라의 침략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넓은 영토를 잃어버렸고 권력층은 좀 덜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가운데서도 도울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결과이며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이뤘고 가장 부유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무리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정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수외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 요아스 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또한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아람 나라의 침략과 전쟁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넓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많은 고난과 아픔으로 더 이상 도울 자가 없어 절망만 가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미 선포된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비참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존귀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존귀한 자녀로서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또 귀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와 비참한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기회를 놓칠 때가 있는데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